이과 빼고 다 한다는 저희 채널에서 기록할 만한 조회수를 올린 영상이 있죠. 바로 채널 A 나는 몸신이다와 유튜브 호갱구조대 채널에서 인용된 종아리 근육 경련, 다리 쥐나는 영상 2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11만 9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약 12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 영상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무슨? 1달러는 너무 적소. 그래서 전체 기간 수익을 봤더니 4달러! 아니, 조회수가 12만인데 4달러? 또 안되네요. 왜 이러는 걸까요? 원래 2015년 올라왔던 이 영상은 2018년 유튜브가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면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구독자 1000명 이상 채널에만 수익 창출, 광고 넣기에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란 딱지 부여, 심지어 콘텐츠가 게시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채널에 경고까지 주는 시스템이 도입된 거죠. 이 시스템 관리를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그 많은 콘텐츠를 사람이 챙겨볼 수는 없고 유튜브 인공지능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초기 인공지능은 처참할 정도의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씨름이나 스모를 피부색이 많이 보인다는 이유로 성적인 콘텐츠로 분류한다는 이야기도 돌았는데 당시 이 다리에 쥐나는 영상이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로 분류되어 채널이 경고를 받은 겁니다. 지금은 아닌데 당시에는 항소에서 검토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뜨면 채널을 날려버리겠다는 경고까지 준 채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유튜브 시스템도 업데이트가 되고 저도 용기를 낸 2020년 드디어 유튜브에 항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성적인 콘텐츠도 모두 아닌 일반 영상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조회수 10만은 당연히 수익 창출이 안 됐고요. 이런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영상이 조회수 12만이지만 수익은 4달러! 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이 봐주세요.